증시에 또 각을 재야 되는데요. 아, 벨벳 입고 온 증시 각도에 모시겠습니다. 곽상준 분식시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완전히 그냥 좌르르 흐르는데 이거. 아유. 네, 와. 네. 이걸 예전에 비로도라고 그랬던 게 이건가요? 그런가? 아, 그렇지. 벨벳. 벨벳을 비로도라고 그랬던 그런 얘기 했었지. 네. 맞아. 진짜 멋쟁이들만 입고. 거기다 분홍 색깔 타이도 그거 심상치 않은 거. 야, 누님들이 좋아하는 패션. 우리 같이 얼굴이 칙칙한 사람하고 절대 멜 수 없는. 아, 누님들이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 예쁘다고. 자, 우리 벨벳 입고 오는. 저의 누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셔야 되는지. 이제 뭐 황금천지 아니겠죠. 박 부장 누나라고 하면 뭐 선우은숙 씨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선우용녀 씨나. 그렇죠. 네. 자, 오늘 어떻게 좀 각을 좀 재볼까요? 네네. 네. 한 해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올해는 아마 이제 그 끝까지 가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자리 잠깐 없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자리를 좀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휴가 가시는구나. 네, 올해 마지막까지는. 네. 아니 보니까 네. 그 여름 때 그는 휴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좋았거든 곽 부장이. 그러니까 아휴 뭐 휴가 좀 가야 되겠다. 좋은 데 가시나 봐. 올해 정말 나라.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네, 저런 여유가 없었어. 8월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 아, 진짜요? 정말 최고로 힘들었었던. 8월이요? 네, 고객도 몇 명 엄청 나갔어요. 엄청 힘들었지. 네. 그분들이 제일 아쉽죠. 몇 명 나간 고객분들이 계시거든 8월 달에. 네. 물론 제가 이제 이러다 당한 거죠. 1번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실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거 대응을 해야 되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훅 정말 네. 훅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 8월 진짜 어려웠지.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실망을 하고 욕을 하시고 떠나갔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분들이 제일 아쉬워요, 지금. 조금 한 보름만 참았으면, 보름만 참았으면 좋은 날 봤는데, 좋은 세상 열리는 거 봤는데,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투자가. 네. 아, 그분들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 그렇게 욕을 했기 때문에 못 와요. 그 정도로 해고 아니, 내가 안 봤지, 이제 내가. 그런 거 없어. 네? 사실 부장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격세지감 같은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김호 상무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 8월 달에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아니, 그러지 말고 네. 곽 부장이 내년 한 3월쯤 계좌를 한번 까주면 어떨까? 내년 3월이요? 나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아, 8월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저 사경인 회계사 진짜 리얼 계좌를 까시더라니까. 아 근데 꾸준히 잘하죠. 네, 꾸준히 크게 욕심 안 부리시고 그런 양반 처음 봤네. 근데 그게 이제 막 우리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페이크들 있잖아. 그 딱 보면 알잖아, 그지? 자기 뭐 자랑하려고 선전하려고. 근데 이 양반은 그 실시간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실시간이 아니라 그 다 계좌가 자기 테마들이 있어. 이거는 예를 들면 와이프 결혼하게 된 그 구세주 같은 계좌 뭐 이런 게 있는데 와. 진짜 그 스토리가 네, 차분하게 수익을 내시는 박부장도 한번 그때 시도해 볼래?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3월 말일 날 딱. 아니 3월은 짧죠. 짧어. 네 짧어요. 네. 하여튼 뭐 정프로 3시 한번 해볼까? 아 3월에. 네. 언제 가시겠습니까? 아니 뭐 천천히 생각하시죠. 아니 까는 게 아니 약한 모습 보이는데. 아, 까는 게. 뭐 3년 거를 다 까는 거야? 아니 1월 1일부터 3월까지. 저희는 그렇게 수익률 잘 체크 안 되는데. 네. 그래? 예. 저는 콜입니다. 물이 쓴 것 같다. 아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시고.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곽 부장님 하시면 네. 돼요. 고민 좀 해볼게. 예. 그 어제장 드디어 네.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들을 나타내 주었고요.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러는 약세가 안 됐는데 이곳은 이제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네. 브렉시트에 대한 생각 때문에 파운드가 상당히 큰 폭에 떨어졌고 유로화가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제 방송드렸을 때 수준이에요. 그냥 그래서 큰 강세는 아니었고 반면에 원화는 추가 강세. 원화가 예, 원화가 추가 강세. 그러니까 어제 사실 지수는 보합이었어요. 네, 내부적인 흐름들을 보면 아 이번에 한국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몇 년 만에 보는 흐름이냐. 아 그래요? 예,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흐름이냐.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답안지 보고 정답 찍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낸드 가격은 오히려 QOQ인가 YOY로 올랐어요. QOQ겠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QOQ라는 거죠. QOQ라는 게 이제 전 분기 대비. 네, 전 분기 대비.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갔어? 하이닉스로. 네. 반영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약간 컴플렉스한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기업만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덜 반영을 했고 한국의 테크 대형주들을 미국 투자자들인지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뭐 대만 투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뭐 말기적 징후냐 뭐 그런 것처럼 보여지진 않고 그다음에 네.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셉니다. 오늘도 보면 지수는 한 0%대 중반, 그러니까 0.45%, 4.9%, 6.7% 뭐 이런 정도 올랐는데 네. 그 테크 주식들은 1%, 2% 막 이렇게 올랐어요. 특별히 이제 애플과 같은 그 대형 테크 주식들은 좀 쉬었던 반면에 이거는 뭐 테크라기보다도 테크 종합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테크만 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네. 여실히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국에까지도 전이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제 뭐 많이 오른 게 없으니까 요 부분은 별로 녹인 게 없으니 오늘 녹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말씀드렸듯이 테크에 의한 구군 융성이 2020년에 네,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다음 바턴을 받을 수 있는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저의 예상은 3개월이 유효 기간이라는 거. 아유, 네. 3개월이면 어딥니까? 아, 그럼 충분해.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내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비트 그로스가 올려 갖고 무조건 내년 하반기 후반기까지니까 내년 연말은 재고가 떨어지고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뭐 놓이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훅 하고 앞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잘 모르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준비라는 건 뭐 사노라는 거야 아니면 살 준비를 하고 공부를 있어요? 다 해놓고 해요. 사는 게 공부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회사를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회사 공부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공부할 수 있는 막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네네. 제가 계속 파운드리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반도체 파운드리를 공부할 수 있는 막차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업데이트를 다 하셔야 돼요. 기업들에 대해서. 아 근데 네. 진짜 우리 그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감하더라. 뭐에? 아니 실제로 그래요. 이게 만나서 주가가 2000 지금 얼마? 2200 수준이잖아요. 네, 네. 2200 가니까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네. 아. 1900, 뭐 2000포인트에는 주인님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책도 그렇더라고요. 네. 완전 부동산 일색이었는데 지난주부터 순위가 올라가. 네. 아, 이제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금이. 주식인가? 최근에 대학생 손님이 생겼어요. 그래요? 몇 년 만에? 대학생 손님이 생긴 건 처음이에요. 고등학생 손님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손님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손님은 부모가 보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나 부모님이 이제 벌은 돈으로 증여를 한 건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보더니 뭐 부모님에 의해서 만났으니까 되게 고깝게 1임 계약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해 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대학생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다 하고 살짝 말씀드리니까 그때부터 눈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틀려져. 이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있다가 쫙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연락을 또 하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스포츠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네. 예. 아니 위험 신호가 아니냐 이런 막 주식 얘기를 한다는 것 위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 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이미 열이 많이 붙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인덱스 막 인간 인덱스 찾다 보면 너무 열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있는 거죠. 우리 제대로 보고 있나 이런.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 아직 여전히 부동산이지.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부동산이지. 네, 그렇습니다. 예, 지표들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S&P 500은 0.45%, 다우 0.49%, 나스닥 0.67%, 러셀 0.20% 상승하면서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유럽은 미국만큼은 상승하지 못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 환율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달러 지수는 97.42였습니다. 어제가 97.41이었으니까요. 뭐 네. 거의 강세,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로 달러도 떨어진 듯한데 어제 발표 드렸을 때 이미 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어제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좀 올랐고요. 달러에는 소폭 약세, 강세, 그다음 원화도 소폭 강세, 그리고 달러 위안도 아주 소폭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통은 이제 이게 그 사이클을 돌면서 흘러가니까 네. 며칠간 1190원부터 이렇게 쭉 했으면 한번 약세가 되어도 되는데 쉽게 약세가 안 간다는 건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금리는 소폭 금리가 상승, 10년물은 그리고 2년물은 0.2BP가 떨어졌고 30년물 0.3BP 올랐고 3개월물 1BP 때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물과 관련해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스웨덴 은행이 스웨덴 릭스 방크더라고요. 네. 여기가 기준금리를 제로로 올려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영란은행하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포 얘기가 나오는데 레포가 드디어 살 사람이 없다는. 글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에 전달했어요. 네. 미달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상식적으로 미달났으면 이제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줄어야 되죠. 자, 안 줄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안 줄면 양쪽 하나다. 그렇지. 양쪽 하나다. 실질적 양쪽 하나다. 네. 누가 뭐래도 네. 네, 그러니까 구조상은 아닌데 실질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저도 그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항공물은 이 변동성 너무 커갖고 추세로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금값도 안 떨어졌습니다. 1,482달러. 그리고 근데 이제 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금 얘기하니까 막 금 투자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약간 창고식으로 금고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뭐 소위 말하는 자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투자가? 네, 지금 네. 금 투자는 그렇게 자본 차익을 노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식 시장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주식 시장에서 얻을 자본 차익이 얼마나 큰데 뭐 사실 에너지 낭비예요. 근데 이제 그 뭐 버는 걸로 뭐 예금 둘 바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금은? 네, 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세금도 낼 걸 양도소득세 그거. 금이요? 골드 바 이런 거 사면. 그렇죠. 실물 투자는 그렇습니다. WTI는 61달러예요. 드디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1달러요? 네. 2달러 남았네요. 마지막입니다. 목까지 찼군요. 네. 63 갑니다. 아 네. 투자를 자존심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값도 계속 올라요. 오늘 0.49% 올랐고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원자재 방향성도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상당히 쌓이고 있다. 그러나 뭐 큰 폭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전에 1500달러 한번 봤었으니까. 그런데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테크 주식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8% 올랐고 AMD 1.25, 인텔도 1.38% 이렇게 오르면서 테크 주식 많이 올랐고 테슬라 2.7, 넷플릭스 3.5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소추안은 넘어갔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 스티브 문어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1월 초에 중국과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술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이며 그러니까. 1월 초에 문서를 공개하고 서명할 것이다라고 얘기. 되돌리는 거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제가 보니까 뭐 유럽하고 뭐 싸운다고 해도 이제는. 뭐 시장이 타격을 그렇게 크게 안 받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6개의 미국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 12월 26일부터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표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전체보다 1만 8천 명이 줄어든 2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지표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데 인내심을 발휘할 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인내심. 예,
예전에는 이게 오르면 겁났거든요. 또 금리 올리나? 그러면 이렇게 호재가 시장을 꺾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저 느낌은 그래요. 제가 해석한 말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시점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한참 남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020년 금리 동결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자꾸 금리 인하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금리 인하를 얘기합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경기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시 왔는데 네.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판이 딱 깔리니까 투자자들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얼굴에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판이 깔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가 생기니까 벨벳 옷도 그 벨벳에 뭐 휴가도 가고 우린 여유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한국 시장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근데 미국 시장이 안 올랐으면 한 번 더 제대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올라서 오늘은 뭐 큰 테스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수준과 우리나라 테크 주식들의 상승 폭은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야 작년 이맘때하고 분위기 상당히 다르다. 작년에는 12월에 미국 아, 끔찍해. 재앙이었죠. 재앙. 개박살. 네, 재앙이었죠. 네? 작년 12월. 네, 그래서 우리 1월 첫날 거래 첫날 완전히 박살나고 시작했죠. 네. 첫날 둘날인가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꽤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2041포인트에서 마감됐거든요. 네. 작년도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작년하고 똑같은 증시로 마감된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 했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지금 2200포인트. 주식은 진짜. 진짜 누구도 모르는 거야. 물가 몇 주 사이에 그냥 갑자기 그냥 분위기 확. 네? 휴가 어디로 가세요? 저 네 조금 가까운 나라. 더운데? 네, 좀 딱 조금 따뜻한데. 따뜻한데? 네. 일본 가나 본데. 그러면은 아 일본 아니지. 이거 운조 커피 운조 커피 중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 네. 네. 맛있더라고요. 가서 드립 커피로 좀 내려서 커피 음미하면서. 저는 이 한국 그 우리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운조 커피 사장님이 그랬어. 이게 본인이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커피 원두라요. 아. 이 포장도 다르잖아. 그래서 아, 맛있어요. 이거 두 개 갖고 가셔서 가족들하고 좀 드세요. 이게 한국 그 사업자들한테 진짜 경의를 표하면서 그 최근에 사실 스타벅스가 처음에 나왔을 땐 좀 이상한데 스타벅스가 대단한 기업이라는 게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커피 맛을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이 만들면 사실 그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커피 맛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 저 커피 이렇게 요렇게 세세한 거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와, 이렇게까지 맛을 내면서 추격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커피 언제부터 커피 먹었다고 네. 100년 커피 먹은 애들보다 더 전문가의 맛을 내는가? 요 원두가 네. 얘가 체프 게이시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네. 근데 어떤 분이 썼는데 선물 사오라는 뜻이라고. 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동희님 이번 한 주도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 요즘 연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내년 내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10년 2008년 이후 처음. 계속 말씀드린 게 주식 못하는 사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지난 2008년 이래로 주식 못하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자, 없었어요. 이렇게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곽동희 부장께 박수를 한번 격려 박수를 한번. 청취자분들에게도 박수를 드립니다. 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뵙는 걸로 아마도. 아마도. 네. 아니 어쩌면 30일 날 호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복귀하거든. 대기하세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